키친입니다. 오늘 제가 할 요리는요, 이 부추대하고 부추 꽃대하고 새우하고 같이 섞어서 볶음 요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 부추를 심어놨는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래서 이 꽃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추꽃 갖고 요리를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억셔서 못 먹어요.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는 이거는 아니고 이거를 가서 저기 뉴저지에 있는 하나름에서 한번 나가는 길에 사왔어요. 이렇게 이제 부추 그냥 이게 좀 있으면 이게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코탈한 사람으로서 너무 저기라서 지금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럼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큰 새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슈퍼마켓에 가면은 얼려서 풀어요. 근데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있어요. 껍질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요 끄트머리는 내비두고요. 여기만 이렇게 해서 요거는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닦아서 물기를 싹 빼셔야 돼요. 여기에 계란을 흰자만 넣으세요. 노란자는 아침에 브렉퍼스트 해자 드시고 흰자만 넣으세요. 계란은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좀 거품이 좀 나오게끔 이렇게 좀 잠시 이렇게 주물러주세요. 티스푼 그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저는 티스푼 크게 수북하게 하나 넣었어요. 이게 콘스타치예요. 콘스타치. 해서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또 그러면은 이 콘스타치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 풀어졌고 다 됐으면은 기름을 티스푼 정도 부세요. 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은요 새우가 더 연하고 감칠맛이 나요. 그냥 볶는 거는 좀 볶으면은 그냥 뻑뻑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좀 해주면은 계란도 들어가고 콘스타치도 있고 뭐 기름도 있고 이래서 지금 연하대요. 저도 배운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세요. 이렇게 해서 해놓고 부추대는요 이 끝에가 굉장히 억세요. 이 끝에가. 그래서 이거를 잡수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언니는 한번 가르쳐 주니까 이 부추대를요 이렇게. 근데 아유 나는 그거 저기 손질나서 못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중화요리집 가면은 이것도 이렇게 다 따요. 이렇게 따서 요리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냥 따지 않고 그냥 maybe 3인치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그냥 볶을 거예요. 프라이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요, 이거를 넣으세요.
이거를 넣어서 지금 부침개 부치는 시기로 막 그 넣자마자 막 볶으면요 좀 지저분하니까 요런 시기로 어? 그 새우는 금방 익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한번 노릇노릇하게 이게 익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부추를 집어넣어주세요. 부추는요 금방 볶아줘요. 이때 저 양념 이 부추가요 마늘도 되고 파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갖고는 저는 파 마늘 뭐 이런 거 일절 안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매운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에다 고추 하나 정도 집어넣고 볶으시면은 매콤해요. 고춧가루 넣지 마시고 통고추나 그 할로페니아 페퍼 있죠? 그거 하면은 좋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이 자체가 슈가도 되고 이 자체가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액젓만 조금 넣고 쌈은 안 되니까 소금 넣어도 돼요. 간장을 넣어도 되고 근데 저는 간장을 별로라서 후춧가루만 이렇게 넣고 이제 다 된 것 같거든요. 드세요. 맛있어 보이세요? 맛있어. 제가 한번 맛좀 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부추대요. 정말 맛있어요. 새우도 연하고 정말 맛있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한번 해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